아이고 반갑습니다. 고구마즈 고구마입니다. 오늘은 먹구마즈, 오늘은 맥도날드에 방문했습니다. 한국인을 위한 갈릭버거, 창녕 갈릭버거를 먹어보겠습니다. 창녕 갈릭버거를 라지 세트로 주문합니다. 갓 만들어낸 버거를 두 손으로 들어봅니다. 따뜻함이 좋습니다. 크기는 양손에 꼭 들어올 만큼 아담합니다. 감자튀김은 맥너겟 6조각으로 변경했습니다. 소스는 스위트 칠리 소스와 케이준 소스 중 선택입니다. 소스 하나를 추가해서 두 종류입니다. 콜라는 라지 사이즈입니다. 포장지를 열어서 햄버거를 살펴봅니다. 맨 위에 양상추와 토마토가 있습니다. 토마토 밑에는 햄마늘 토핑과 패티 두 장이 들어있습니다. 두 장의 패티 사이에는 치즈 한 장이 들어있습니다. 맨 밑에는 마늘 아이올리 소스가 들어있습니다. 나이프를 이용해 버거를 먹기 좋게 반으로 잘라줍니다. 버거의 단면을 펼쳐봅니다. 마늘 아이올리 소스가 묻어 하얀 단면입니다. 한쪽을 트레이에 놓고 다른 한쪽을 듭니다. 양손에 쏙 들어오는 버거의 단면이 먹음직스럽습니다. 가장 아래에 있는 마늘 아이올리 소스가 눈에 띕니다. 한입 크게 먹습니다. 고소한 마늘 향이 입안 가득 퍼집니다. 케이준 소스와 스위트 칠리 소스의 뚜껑을 엽니다. 맥너겟을 케이준 소스에 찍어 먹습니다. 맥너겟은 갓 튀겨서 따뜻하고 바삭합니다. 다시 버거를 한입 먹습니다. 패티가 두 장이나 들어있어 기분이 좋습니다. 신선한 토마토와 고소한 치즈의 맛이 느껴집니다. 맥너겟을 스위트 칠리 소스에 찍어 먹습니다. 스위트 칠리 소스는 달콤한 양념치킨 소스 맛입니다. 한쪽 마무리입니다. 신선한 양상추의 맛이 느껴집니다. 버거가 작아서 한쪽만으로는 배가 부르지 않습니다. 맥너겟을 케이준 소스에 찍어 먹습니다. 케이준 소스는 매콤하게 부드러운 맛입니다. 다른 한쪽을 듭니다. 오른쪽부터 크게 한입 먹습니다. 패티가 식지 않아 맛있습니다. 맥너겟을 스위트 칠리 소스에 찍어 먹습니다. 달콤한 소스와 너겟이 잘 어울립니다. 다시 크게 한입 먹습니다. 양상추가 아삭하게 씹힙니다. 버거를 거의 다 먹어갑니다. 맥너겟을 케이준 소스에 찍어 먹습니다. 소스를 듬뿍 찍어 먹으면 매콤한 맛이 잘 느껴집니다. 버거 마무리입니다. 마지막 맥너겟을 스위트 칠리 소스에 찍어 먹습니다. 매장에서 먹으니 식지 않아서 좋습니다. 콜라 마무리입니다. 맥도날드의 창녕 갈릭버거는 한국인의 입맛에 맞추어 마늘 맛이 들어간 햄버거입니다. 햄마늘 토핑이 들어가서 진짜 마늘 맛이 강하게 납니다. 마늘 아이올리 소스는 갈릭 소스 맛을 생각하면 됩니다. 점심시간에 방문하면 런치 혜택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점심시간에 방문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인이라면 호불호 없이 맛있다고 느낄만한 그런 맛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들어가세요!